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정선군 하안면 북동로 388-5에 사는 안용현입니다. 오늘 새벽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어요. 제가 깊이 잠이 들었다가 빗소리에 깨서 일어났었어요. 소나기가 굉장히 많이 내렸고 오늘 아침 한 6시, 7시까지 소나기가 내리더니 그치고 갑자기 해가 반짝 떴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저께 베다가 못 뺀 풀을 다 뺐습니다. 햇볕이 따끈하게 나서 더운데 풀을 뺐어요. 저는 이렇게 햇볕이 딱 끈하게 났을 때 풀을 베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남들은 땀이 나서 힘들다고 그러는데 저는 너무 좋아요. 어저께 제가 뵀던 자두나무가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요. 자, 이쪽으로 와 보면 나무가 없는 이 부분도 전부 풀을 다 뱄습니다. 예초기를 이용을 해서 제가 풀을 뱄어요. 제가 이 예초기로 풀을 베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 혼자서 예초기를 메고 풀을 베면서 여러분에게 이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풀을 다 베고 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사는 집이 있는 집 바로 위쪽에 있는 밭이에요. 여기는 750평의 밭이죠. 이 밭에다가 제가 일부는 자두나무를 심었고요. 반은 그냥 비워놨어요. 계속 자두나무를 심어 나가기 위해서 비워놓고 있는데 여기가 자두의 작황이 어떨지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더 한번 지켜보고 내년에는 자두나무를 저 확장을 해서 그럴 계획이에요. 그리고 저기 앞에 푸른 초원 같이 보이는 저기가 제가 소유하고 있는 4,000평의 전이에요. 저 전을 저는 600평씩 다 쪼개 놨어요. 600평씩 쪼개 놓은 이유는 만약에 어떤 분이 여기 오셔서 정착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들에게 저 땅을 분양을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제가 이걸 촬영을 하고 있는 가운데도 등개발이라 그러죠. 아까 제가 땀을 좀 흘리면서 있었더니 등개발이들이 계속 저를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등개발이가 소를 쏘는 녀석들이에요. 얘네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아주 잘 달려들어서 사람을 쏘는데 쏘면 피를 빨아먹죠. 피를 빨아먹으면 굉장히 좀 붓고 아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등개바리들의 공격을 잠깐 받고 있습니다. 잠깐 좀 등개바리들을 좀 쫓고 해야 되겠어요. 저기 4,000평짜리 저 밭도 제가 풀을 베야 해요. 작년에는 제가 예초기로 베고 이쪽에 그 칡농쿨이 많은 부분은 굴삭기를 이용을 해서 칡농쿨을 다 걷어내 버렸어요. 제초제를 치지 않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 이렇게 계속 풀들이 밭을 점령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초제를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아직도 고민 중에 있어요. 이렇게 유실수를 심어 놓으면 그냥 제초제를 치지 않고도 제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제초제에 관한 거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쪽 밭에 보면 이렇게 돌미나리라 그러죠. 미나리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이 미나리들을 제가 뜯어서 이렇게 무쳐 먹기도 하고 또 삼겹살 먹을 때에 쌈거리로 쓰기도 해요. 그리고 저쪽에 앞에는 또 제가 이름이 뭐죠? 쟤네들 또 나물들이 저기 있어요.
그래서 쟤네들도 살짝 데치기도 하고 해서 먹는데 이쪽에는 나물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제가 이 나물들을 이 미나리는요 그냥 제가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제가 지금 뜯었는데요. 이 뜯은 걸 그냥 먹습니다. 자,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얘네들 그냥 와구와구 먹으면 돼요. 이렇게 굉장히 맛있어요. 향이 진하고 굉장히 맛있어요. 좀 염소 같은가요? 이렇게 해서 그냥 먹어요. 제가 뭐든지 잘 먹죠. 이렇게 먹습니다. 아유, 등개발이들이 또 왔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돈나물이라 그러죠. 돈나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돈나물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노란 꽃이 피기도 했네요. 등개발이를 한 마리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돈나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제초제를 치지 않다고 보니까 밭에 별의별 녀석들이 다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뜯어 먹어요. 뜯어 먹으면서 제가 여기에서 산골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풀을 베면서 밭에 한쪽 가에 돼지감자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이 돼지감자들은 제가 조금 이렇게 베지 않고 좀 남겨놨어요. 물론 벤다고 해도 또 나오겠죠. 돼지감자는 가을이나 나중에 봄에 캐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돼지감자를 캐서 제가 작년에 그 담가놓았던 김치에다가 거기다가 넣었어요. 배추김치에다가. 그랬더니까 그 배추김치 국물 맛이 돼지감자에 배어서 아주 맛있는 독특한 맛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는 이 더위를 이기고 여기에서 풀을 다 뺐어요. 저기 앞에 4,000평의 저 밭의 풀도 또 제가 또 열심히 베야 됩니다. 열심히 베야지만 밭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겠죠. 밭에 풀이 너무 많으면 품질관리원이죠. 품질관리원에서 풀을 베라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또 베면 되죠. 지금 자두밭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쪽 자두밭 쪽에 제가 사는 여기 집이 여기 아래에 있어요. 등개바리들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베고자 했던 그 풀들을 1차적으로 여기 750평에 있는 풀들은 다 뺐어요. 그리고 이 풀 베는 작업은 여름 내내 계속 되어야 됩니다. 제가 풀을 베야 할 게 삼척에도 또 있어요. 삼척에 가서도 또 풀을 베야 되고 여기서도 풀을 베야 됩니다. 오늘 저는 또 이제 읍내로 나가서 제가 다른 또 잡을 또 해야 되죠. 예, 그럼 여러분 오늘 오후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여기 푸른 초원 위에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010-2094-7271 안용현에게 연락하시고 언제든지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